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CI 보험에 약 10년 넘게 가입 중인데 CI 보험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실손보험도 CI 보험에 가입 중인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어찌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중대한 질병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전환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여성분의 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CI 보험 외에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도 CI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영국 선생님, 딱 사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네, 상당히 좀 가입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선 사연자님의 그 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게 되면 CI 종신보험 외 총 4건의 보험료로 약 41만 원 정도 납입 중이었고요. 가입한 보장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질병 사망 시 6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1억 6천만 원, 일반암 진단 시 9,800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그거의 10%인 980만 원으로 비교적 암은 크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뇌졸 증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표면적으로는 6,800만 원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CI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 증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였고요. 추가적으로 암 수술 시에는 7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질병 수술 시 60만 원과 상해 수술 시 130만 원, 입원 일당으로는 암 20만 원, 질병과 재해로는 각각 6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기본 담보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CI 보험 외에도 암보험, 건강보험이 갱신용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김경재 선생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의 가입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한 좀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CI 보험의 경우에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한 그 보장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대 진단비의 범위가 지금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폭넓은 형태의 2대 진단비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또 2010년 9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2세대 실손보험에 부과된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료가 꽤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1,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 도수치료라든가 또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또 비급여 MRI 등과 같은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과잉진료로 인해 그 보험료가 갱신 때 굉장히 상당히 많은 폭에 인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3세대 착한 실손으로의 그 전환을 많이 좀 활발하게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연자분 역시 보험료 과다 인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은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따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나머지 그 건강보험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형의 경우에는 짧게 예를 들어 15년, 20년 만기인 경우에 그 시점마다 새롭게 또 갱신이 되면서 연령이 오르게 되고 하게 되면 보험료도 2배, 3배 이상 오르게 되고 또 뭐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100세 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보험으로서의 전환을 좀 먼저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런 갱신형으로 뭐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대 진단비로 좀 폭넓게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임영국 선생님, CI 보험에 대해서 좀 먼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I 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네, 그 CI 보험은 근본적인 목적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데요. 하지만 다른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큰 돈이 들어가는 병에 진단을 받거나 병에 걸렸을 때, 즉 예를 들자면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뭐 예를 들어서 또 말기 폐질환이라든지 말기 신분전 등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80%를 선 지급
보험을 받게 되는 형태를 가진 종신보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사망 시에도 보장도 받고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미리 선 지급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하냐면 80% 선 지급 조건이 약간의 명시된 정의가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중대한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약간의 명시된 정의입니다. 약관을 보시게 되면 신경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해 25% 신경학적 결손이 일어났을 때 지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즉슨 진단만 받아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서 내 신체의 25% 후유 장애가 남으셔야지만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그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의사가 180일, 즉 6개월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고 의사의 판단 하에 장애율을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현실적으로 6개월 동안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한테 저 진단금을 받아야 되니까 뭐 치료를 해주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5%에 대한 장애율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 장애율,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구 선생님, 25% 이상인 장애율, 어느 정도 상태라고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장애 평가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을 때 행동에 대한 제약을 받아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샤워라든지 또는 목욕 또는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10%에 대한 장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25% 이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여야 가능할까? 그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 40%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슨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아무런 생활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태가 돼야지만 진단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뇌혈관 보장도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CI보험의 뇌졸중만 좀 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 건지 김경재 선생님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I보험에서는 뇌졸중 중에서도 중대한 자가 붙은 중대한 뇌졸중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죠. 이 뇌혈관 질환, 특히 50대 이후 중년층에게 아주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도 특히 매우 중요한 보장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뇌졸중 하면 그 전체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크게 이제 뇌졸중 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코드번호가 네 가지나 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 보험에서는 그 뇌졸중 진단금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예전에 그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그 발병률이 10%도 안 되는 그 뇌출혈만 보장하는 보험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특히 CI보험에서는 통상 말하는 이런 뇌졸중이 아닌 이 앞에 중대한이라는 좀 묘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에서의 그 뇌졸중과는 또 조금 다른 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 이명국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뇌졸중 중에서도 25% 이상의 신경계 장애가 발생을 해야지만 진단금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그 다른 일반 보험과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단금으로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 보험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보험이 CI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서 뇌출혈만 보장을 받고 계신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이번 기회에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좀 받으셔서 검토를 받으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조언도 받으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뇌졸증만 보장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명국 선생님, CI 보험에서 심장질환주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 혹시 해결 가능할까요? 답변 어떻게 해주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CI 보험에 그 뇌졸증이 있다면 또 하나 급성 심근경색도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역시 중대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정의를 보시게 된다면 그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 혈액 공급이 급격히 제한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조직에 대한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발생 당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가역적이란 무엇이냐면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을 뜻하고요. 괴사란 무엇이냐면 생체 일부 세포 혹은 조직이 죽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비가역적 괴사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조직의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텐데요. 또한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보장받기도 힘든 데다가 협심증 또한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일반 중대한 심근경색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급성 심근경색은 분류표에 근거하여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약관에 정의된 진단 방법으로 적용하여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급성 심근경색인지 중대한 심근경색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보험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고요. 보장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김경재 선생님,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처럼 심장 질환도 우리 한국인의 그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죠. 역시 50대 이후 중년층에게 발병률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성인 질환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성인 심장 질환하면 보통 급성 심근경색증만 이렇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 화면의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중에서도 약 1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럼 90% 가까이가 협심증과 같은 이런 기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가입한 보험들은 대부분 이 발병률이 낮은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만 이렇게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협심증과 같은 이런 기타 심혈관 질환 진단금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이 대부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 CI 보험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전도와 효소 변화의 추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보장받기 어려운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에 더더욱 한 번 더 보장받기 어려운 조건이 하나 더 달려있다라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심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고요. 거기에 중대한 시야에서 말하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그보다도 훨씬 작은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보험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돈을 내고도 누구는 보장받을 확률이 높고 또 누구는 거의 로또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역시 또 한번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과거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 급성 심근경색증 여기에 국한되어서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으시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명국 선생님, 뇌와 심장질환의 보장과 관련해서 알아본 내용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보장 확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으신데요. 보장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즉 발병률 또한 높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은 기타 뇌혈관 질환과 순서가 그 경색, 뇌경색과 뇌출혈, 중대한 뇌출혈 순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순으로 배열을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오늘 그 사연을 통해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에 대한 순서를 확인을 하셨다가 그 전문가의 도움을 자세하게 받으시고 그 상담을 받아 보신 다음에 보강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중대한이라는 이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CI보험 보장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무턱대고 좀 해지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그 제가 1교시 때 그 감액 완납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CI 보험에 가입한 경우고요. 주계약 6천만 원에 재사망 특약 6천, 그리고 수술 입원 특약, 재해 의료비와 또 여기에 이제 실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가 각각 3천에 1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월 보험료는 28만 7,650원씩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 금액은 이보다 훨씬 작았지만 실손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현재는 이 금액을 납부하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자, 이분을 이렇게 감액 완납 처리를 하시게 되면 주계약 보험료가 4,100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특약과 나머지 기타 입원 특약과 이런 재의료 부분들은 좀 오래된 특약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비해서 보험에 비해서 보장의 규모는 오히려 좀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지 처리를 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감액 완납을 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 28만 7,650원은 더 이상 불입을 안 하시는 완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28만 7,650원이라는 보험료에 하나의 여력이 생기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셔서 더 이상의 추가 납부는 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명호 선생님,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먼저 앞서서 이제 김경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CI 보험의 경우 감액 완납 처리를 도와드려 만기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확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CI 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던 2세대 실손 보험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 후 차후 그 갱신에도 갱신률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리모델링 이후 사연자님의 보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사망보험금으로는 질병 사망 시 4,500만 원과 다소 축소되었지만 이제 3회 사망 시 1억 9,500만 원으로 높여드렸으며 일반암 진단 시 8,280만 원, 유사암 진단 시 2,800만 원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2천만 원과 추가적으로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3,280만 원, 총 5,280만 원으로 진단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시 88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질병 수술 시 80만 원, 상해 수술 시 80만 원으로 보장을 확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적절하게 잘 가입을 하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를 기존 4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절약시켜 드렸고요. 부족했던 보장 알차게 재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보장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긍정적이었던 시그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리모델링 이후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진단비의 경우에 일반암 진단금이 최초에 9,800만 원에서 7,280만 원으로 조금 감액 완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진단금이 조금 줄은 케이스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사암의 경우에서는 980만 원 기존 보장에서 2,800만 원까지 대폭
보장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드린 경우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최근에 항암 치료 방법이죠. 그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보시면 기존의 진단금은 거의 1억 넘게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이제 진단 범위가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중대한이 붙은 어떤 CIA 보험에서의 중대한이 붙은 보장 확률이 낮은 그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전체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확대를 해서 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CIA 보험은 감액 완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3,280만 원으로 진단금 중대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긴 하지만 조금 감액된 금액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또 2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2대 진단비에 대한 수술비도 질병에 대한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뭐 다빈도 수술, 즉 용종 제거라든가 뭐 백내장 수술 또는 치액 관절 수술과 같은 그런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 보장을 해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성인 질환에 대해서 일회성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 수술시마다 매회 지급이 되는 형태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보장의 규모도 늘어났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협소했던 보장 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국 선생님, 리모델링 후에도 이 보험료 총 얼마가 절약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41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22만 원으로 약 19만 원이 절약이 되었고요. 기존의 보험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납입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1억 1,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리모델링 이후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6,100만 원 수준으로 약 50% 수준이 무려 5,5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와, 5,500만 원이나 절약을 하실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께서 또 만족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명국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보험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산이며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나의 그 자산과 안전장치가 위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들도 이 방송을 통해 관심을 가져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의 자산과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